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하잉크 코리아입니다. 하잉크 코리아, 최근에 계속해서 연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. 뭐,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있었고,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두 분 모두 오늘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고, 주가도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으로 더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하잉크 코리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하잉크 코리아를 좀 보겠습니다. 하잉크 코리아의 차트를 보니까 아주 최근에 무섭습니다.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연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두 분 다 모두 멈출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.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차장님이? 먼저 할까요? 네. 네, 이거 지금 뭐 지금 같은 시장에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나라고 그러니까요.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. 3일 연속 상한가에다가 일단 시장이 좋아도 단기적으로 이게 스펙과 합병한 종목이거든요. 그렇다 네. 보니까 2,000원, 청산가치가 2,000원인데 한 1월 중순쯤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상단 쪽 한 3,200원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. 그 이후로는 다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2,000원대로 회귀를 했다가 정말로 이제 9,460원 종가로 어제 끝내놓은 네.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탄력들이 종목을 고를 수 없는 시장에서 더 갈 수는 있습니다. 하루 네. 이틀 정도 더 갈 수는 있을 텐데 너무나도 과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려는 물량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단기적인 폭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, 사장님. 네, 일단은 이 주가 그 종목이 예전에 보시면은 키오스크 관련주 그리고 어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최근에 아까 나온 내용들 보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부동산 한 185억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자산 총액의 거의 200%에 달하는 네. 금액이 나왔고요.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간편 결제 서비스 사업이 될 것 같아요. 우리 보통 가면 이제 키오스크로 화면 눌러서 주문하는데 그쵸. 이걸 하지 않고 근거리, 무선통신망, NFC라던가 별도 앱 같은 것들 거치지 않고 어떤 QR코드로 찍어서 간편하게 지금 키오스크도 이제 무인화시켜서 간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겠다.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하잉크 코리아가 급등세를 최근에 나타내고 있는데 자,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. 김민수 대표님도 더 가긴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왜냐하면 부러워서요. 네. 뭐, 아, 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거는 용인할 수 없다. 뭐 이런 네. 느낌이죠. 네. 그래서 보통 스펙 종목들이 뭐 변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는데 네. 의외네요. IBK 쪽의 스펙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진짜 처음인 그러니까요.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하잉크 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핸드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입니다. 네. 그게 흡수합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될까요? 라고 여쭤봐야 될 부분이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디즈니 컴퍼니랑 또 협업을 하면서 거기 뭐 픽사나 뭐 마블이나 관련된 모든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캐릭터를 응용을 해서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핸드폰 케이스도 그렇고 요즘 들어가는 모든 액세서리 네, 쪽에서 예 생각이 안 납니다. 네, 이런 쪽에서 다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인데 네. 근데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또 뭐 바로다라고 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이게 경제적 혜자가 높은 쪽이라고 보긴 힘들겠죠. 그렇죠. 네, 그리고 거기다 또 요즘 나오다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 업체를 하나를 인수했는데 이게 BODS링크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해서 뭐 디지털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쪽까지도 뭐 확대 해석해서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건 좀 많이 갔고요. 그런 쪽에서 작년에 매출이 140억 정도 나오면서 한 40% 늘었습니다. 그래서 와 40%나 늘었어? 라고 봤는데 매출 자체가 140억입니다. 네. 그리고 영업이익이 28억을 발표했는데 한 18%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비용만 계상되면은 적자 전환 될 수 있겠죠. 네. 근데 시총이 1,500억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상장을 잘해서 어떤 뭐 차익을 통해서
부동산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 시총을 1,500억까지 끌고 간다. 그러게요. 네, 비쌉니다. 이거를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1년 매출이 뭐 140억대인데 이 185억짜리 반포 땅을 어떻게 샀는지도 약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늘 종목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하잉크 코리아. 최근에 어쨌든 근데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추세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오늘 시장에서 다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